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요. 앞에 영상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젠5 그래니티 리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미 매체에서 성능을 자세하게 공개를 했을 겁니다. 그거 양이 너무 반대해서 정리해서 보기 어렵죠. 그리고 매체에서 놓친 부분도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포함해서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 CPU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CPU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요거 모르신 분도 좀 많던데 리뷰어 중에서는 저처럼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보드에 따라 성능이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가 에즈락 타이치, 그리고 아수스 익스트림, 그리고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이렇게 세 가지 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치 보드로 처음에 저도 돌렸거든요. 그러다가 엠바고가 밀렸다고 하길래 시간 남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테스트 해봐야죠. 그래서 익스보드를 돌려보니, 아니, 익스보드가 4%나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멀티 성능이든, 게이밍 성능이든. 그래서, 킥바보드도 그런가 하고 킥바보드 돌렸는데, 킥바도 3% 잘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베타 바이오스잖아요. 바이오스 버전의 영향도 받더라고요. 바이오스 버전의 영향도 받고, 보드에 따라 바이오스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가 다르기 때문에, 성능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매체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 보기 편하게 가장 성능이 낮게 나왔던 타이치 보드 값과 그리고 가장 높게 나왔던 익스 보드 값을 같이 뒀습니다. 이게 두개 비교해서 보는 거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게이밍 성능 전선비는 별로 발전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게이밍 성능도 많이 안 올랐고 이 전선비도 생각보다 발전이 없다. 오히려 처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지만 작업 전선비는 또 뭐. 꽤나 좋아졌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7800XED보다 낮은 게임 성능으로 지금 신제품인데, 구형 제품 못 이기냐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건 옛날에 똑같습니다. 5800XED를 7000 노말이 못 이겼어요. 저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기대감이 크신 분들 많았나 봐요. 하지만, 인텔은 대체적으로 이기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전력, 저발열, 공랭으로 싹 가능하다. 듀얼 타워 쓰면은, 9700X 온도 진짜 60도 중반으로 잘 나온다. 이거 맞거든요. 심지어 싱글타워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PBO 켜는 순간 막 95도까지 찍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 스펙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와야 되겠죠? 리뷰어니까. 아, 딴 데서 보고 왔더라도요. 정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7700X 대비 디폴트 TDP가 내려갔습니다. 9700 얼마 내렸어요? 65로 내렸죠. 사실 이 65라는 TDP는 새삼스럽게 없는데요. 7700X 말고 7700 노멀을 검색해보면 65일 겁니다. 클럭은 최대 클럭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0.1밖에 안 올랐어요. 직불도 안 올랐죠. 그 캐시도 똑같다라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L1 캐시 증가했습니다. L1 캐시가 드디어 증가해가지고 인텔하고 뭐 비슷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9600 쪽에서도 보시면 7600 대비 L1 캐시가 증가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 왜 R7보다 R5가 적은가요? 이거 코어당 할당되는 캐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펙은 동일하고 TDP가 좀 낮아지고 거기에다가 L1 캐시가 증가했다 정도만 유저들은 알면 될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뭐 어디 어디 연산이 나아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제품이 이미 등록돼 있습니다. 심지어 시네배치 점수까지도 다 오픈되어 있네요. 시네배치 점수 9700X가 2만 점이 넘죠. PBO를 킨 건가? 근데 점수가 꽤잘 나오네요. 제가 돌린 것보다 잘 나옵니다. 가격? 달러 가격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환율 1380원, 그리고 부가세 10% 곱하기 해보니까 279달러인 제품은 42만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359달러인 제품은 54만 정도 나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위클리 포스트에서는 인텔 덤급 제품 대비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어화 둥둥 해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성비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팔면은 잘 판매가 안될 겁니다. 하지만 7000 시리즈도 처음 나올 때는 40만 정도 했거든요. 42만원, 4만원 뭐요 사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7600이. 근데 이게 얼마까지? 순식간에 30만원까지 내려갔어요. 4, 5개월 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00 시리즈도 뭐 반년 뒤에는 가격이 내려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생각해 볼 제품이 되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고 온 영상
그거 제가 표로 정리해뒀어요. 어? 방금 전 영상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없었는데요. 제가 테스트는 다 했는데 인텔이고 AMD 구형이고 AMD 신형이고 테스트는 다 했어요. 했는데 요거를 영상에 다 담자니 분할이 너무 많이 돼서 그냥 표로만 정리해오고 주요 제품들, 가격이 비슷한 제품들끼리만 영상으로 찍어뒀습니다. 이거 혹시나 아이 신성주 못 믿겠는데 싶으면 생방 들어서 2,000원 쏘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영상 올려줄게. 생방에서 틀어줄게요. 여튼 이렇게 돌려보니까 우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보드마다 성능이 달랐다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롤이나 로스트아크 100에서는 보드가 바뀌는데 성능 격차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보더랜드에서 찔끔 나고 메트로에서도 찔끔 나고 포르자에서는 꽤 많이 나더라고요. 상우주 토탈로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저 타이치 보드로 돌렸단 말이에요. 타이치 보드 돌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9700X 가격대가 뭐 50만원도 할 것 같은데 50만원에 이 성능 나온다고? 경쟁사에 i7 보고 못하잖아. 이거 살 바에 그냥 13700K 산다 이 얘기 나오겠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멀티 성능도 돌리고 보니 어때요? 7700X보다 못 나왔어요. 이게 여러 번 돌려보니까 19000점 초가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는 18900 몇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9700 무조건 까야겠네 라고 생각했다가 엠바고 날짜가 멀어가지고 X보드 돌려봤더니 많이 달라요. X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네벤치 돌렸더니 2만 점이 초과가 됩니다. 2만 점이 초과가 되고 게임의 성능이 211에서 219로 무려 4%나 올랐습니다. 이 4% 오른 게 뭐 크냐고요? 4% 오르면 뭐다? i9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X보드에 동일한 메모리로 돌려봤을 때 FHD에서 i9하고 이 9700X하고 거의 동등한 게임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뭐 경쟁사의 아까 게임 용도로 생겼을 때 경쟁사의 제품보다 가성비가 있어 보인다는 위클리 포스트의 말이 틀린 건 아니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멀티 성능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게임 성능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다고 하다고 한들 최소 프레임이 살짝 처지기 때문에 얘가 i9하고 비빌 건 아니고 i7하고 비벼서 게임 용도는 좋은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소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거는 몇몇 게임을 돌려보니 최소 프레임이 크게 출렁이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상우주 토탈하고 그런 게 그랬어요. 특히 9600이 그게 좀 심하게 나타나던데 포르자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데 쭉 벅 쭉 벅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앞에 올려준 영상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게임 몇 개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프레임도 인텔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일단 당장은 최소 프레임은 인텔이 유리했습니다. 그 9600X 봤을 때도 이 정도면은 확실하게 i5를 이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얘 최소 프레임 지금 안 나오는 거 분명히 바이오스 패치되면 130대는 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베타 바이오스라서 최소 프레임 좀 안 나온 것 같고 평균 프레임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i5를 이겼어요. 고사양 게임만 비교해도 이겼고 저사양 게임 비교해도 저사양 게임까지 포함한 10종 게임 평균을 봐도 큰 폭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 R5가 i5를 확실하게 이기니까 한 30만원대까지 떨어지면은 13600KF나 14600KF 요걸 대신해서 게임 용도로 쓸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7800CD랑 비교하면 오우야 7800 압도적인 프레임. 뭐 i9이고 i7이고 네, 새로 나온 9000CD지고 다 씹어먹습니다. 지 혼자 압도적이에요. 최소 프레임도 그냥 압도적이에요. 맞죠? 역시 게이밍은 7800CD. 제가 그래서 이 9000CD 나오기 전부터 맨날 그냥 게임할 거면 7800CD 사는 게 맞다. 아니면 9800CD까지 존버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랑 비교하면은 게이밍 성능은 꽤나 큰 폭 올랐습니다. 맞죠? 특히 7600이나 7600X 같은 경우에는 187 혹은 193 이렇게 나올 텐데 210이면은 많이 올랐죠. 이거
10%는 오른 거잖아. 많이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어요. 10% 혹은 7% 정도는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래서 게이밍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꽤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지금 평가가 갈리는 게 9700X가 7700X랑 비교했을 때 멀티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심지어 타이치 보드 쓰면 지는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타이치 보드 여러 번 돌려봤자 9300점 정도가 9300? 9400? 요 사이가 최대 점수였어요. 그 결국 X 보드로 돌려봤을 때나 이기던데 물론 7700X도 X로 돌렸습니다. 이 폭이 너무 미묘하죠. 과연 800점 오른 게 이긴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유가 있는데 사실 TDP가 그러니까 전력 공급량이 7700이랑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7700X가 아니라 7700하고 9700X하고 비교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얘 X라는 모델명을 달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성능 올랐다고 하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요? PBO로서 그 성능을 커버치더라고요. PBO 키면은 PBO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95도를 타겟팅을 해서 전력 공급량을 계속 늘립니다. 제가 쿨러를 3개나 바꿔봤는데 커스할 때 가장 많은 전력 공급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냥 일체형수냉 고성능 써도 공냉보다는 훨씬 높은 전력 공급량이 들어갑니다. 결국 PBO를 얼추 보니까 그냥 온도 95도 타겟팅으로 전력 공급량 계속 때려받고 그만큼 클럭을 땡겨 올리는 것 같아요. PBO 켜서 보면은 점수가 10% 오르죠. 10%. 그럼 여기서 7700X랑 비교하면 성능 증가폭이 얼마일까요? 딱 15% 오릅니다. 계산기 두들겨볼까요? 딱 15%일 텐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AMD는 불화친 건 없습니다. 야 우리 성능 증가폭 15%야.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PBO 쓰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 안 했을 뿐이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15% 맞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7700X도 PBO 키면 되잖아요. 아 7700X에 PBO 켜서 성능 안 올라갑니다. 이거 해보신 분 알텐데 PBO 켜봤자 성능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7700X나 뭐 7950X 이런 애들 PBO 켜봤자 원래 성능이 거의 안 올라갔거든요. 뭐 1% 이렇게 올랐었어요. 얘네들은 안 오른다 생각하면 되고 얘는 결국은 이렇게 맞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거죠. 뭘요? 그러니까 예전에 7700과 7700X 이렇게 두 개를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9700X라는 겁니다. 기본 세팅은 7700처럼 움직입니다. 65W 세팅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PBO를 켜는 순간 그냥 135W 먹으면서 최대 성능을 뽑아내는 걸로. 물론 이 TDP가 65로 적혀서 실제로 전력 소비량 80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 성능을 쓰고 싶으면은 온도 95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BO 키면 그냥 그 온도 찍힙니다. 93도에서 95도 거기까지 찍히는 거 각오하고 최대 성능을 뽑아 쓸 수 있고 전력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7700X처럼 쓸 수 있는 거죠. 9700X를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사무 용도에 게이밍 용도가 우선이면 그냥 저렴한 쿨러 넣어가지고 7700X처럼 쓸 수 있게 두 가지 세팅을 한 CPU에 집어넣은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매우 똑똑한 행동이라 생각해요.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최대 성능 내는 것도 설정 하나만 바꾸면 되고 쿨러 좋은 거 쓰면 더 높은 성능이 나오고 대부분 유저는 그런 성능이 필요 없으니까 성능 별로 안 까지고 저렴한 보드, 저렴한 쿨러로도 돌아갈 수 있게 9700X를 세팅한 거죠. 참고로 9600X는 PBO 켜봤자 네, 그렇게 성능이 안 올라갑니다. 온도만 좀 올라가고 요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9600X는 PBO 키면 온도는 올라가는데 성능이 별로 안 올라가. 공냉을 하면 막 93도까지 올라가요. 하지 마세요. 안 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지금 봤을 때 가성비는 없어요. 가성비는 없고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바가 있어서 X와 노멀 모드의 장점을 한꺼번에 넣어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 세대보다는 확실하게 올랐고 자기네가 얘기했던 15% 16% 성능은 약속만큼 올라갔습니다. 이거 7600X죠. 이 7600X가 대충 14,960점인데요.
16,802점이잖아요. 이게 14,960점. 이렇게 나누기에도 12% 올랐어요. 그래서 지네가 얘기하는 성능만큼은 얼추 올랐습니다. 싱글 성능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멀티 성능은 그냥 얼추 맞춰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발표 자체가 구라는 아니었다 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텔의 자기보다 한 단계 위의 CPU와 맞먹는 게임 성능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R5는 i7하고 맞먹고 R7은 i9하고 맞먹습니다. 게임 성능 기준. 전성비는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게이밍 시에는 7700X, 7600X와 동등한 전력 소비량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말이 보여주던 아주 착한 전력 소비량이 아닙니다. X가 안 붙은 모드에 보여주던. 이거 일부러 그렇게 세팅한 것 같아요. 게이밍 성능은 떨어뜨리지 않게 게이밍 시에 높은 전력 공급을 통해서 안정적인 프레임을 뽑아내고 작업할 때는 오히려 전력 소비량 제한을 어느 정도 둬서 낮은 온도 그리고 괜찮은 전성비를 노리는 투트랙 방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게이밍에서는 전성비가 구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한 15W, 20W 정도 더 쓰던데 게임밖에 안 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합니다. 근데 작업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전성비가 꽤 괜찮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7700 노멀이 9700X와 전력 소비량 똑같습니다. 전성비 9.4% 좋아졌어요. 작업 기준으로. 그리고 7600 vs 9600X 하면은 18%나 좋아졌습니다. 똑같은 전력 소비량에 성능은 18%가 좋아졌다는 거죠. 꽤 큽니다. 꽤 커서 저는 그냥 기대한 대로 나왔다 생각해요. 발표한 내용에서 약간 부족한 점도 있지만 발표한 내용보다 약간 나은 점도 보이고 다만 아쉬운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격입니다. 온도값 공랭으로 돌렸을 때 67도, 65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다 영상은 찍긴 했는데 굳이 안 보여드려도 믿으시겠죠? 어차피 다 매치가 다 했으니까요. 이거 근데 순행으로 가도 온도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PBO를 키지 않는 이상 굳이 순행에 갈 필요 없는 CPU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 7700하고 비교해봐야 되겠죠? 7700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내려갔나요? 9도 내려갔습니다. 얘네 발표로는 뭐 7도, 8도 내려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9도면은 조금 더 내려갔어요. 조금 더 내려갔으니까 이 온도값도 물론 이 온도 내렸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온도 측정 방식이 바뀌어서 내려갔고요. 두 번째는 그냥 공정 계산 때문에 공정이 아까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아이오다인은 변경점이 없는데 CPU 코어 있죠. CPU 코어가 5나노에서 4나노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공정 미세화에 영향도 조금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온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심하게 팬이 윙 윙 이렇게 도는 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꽤 개선을 잘 안 보면 생각해요. 자, FHD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설명한 것 같고 성능 격차는 어떻게 나는지 백분율의 평균값도 여기 남겨뒀으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죠? 그리고 웃기게도 성능 격차가 7700X, 9700X, 7800XED의 게임의 성능 격차가 7%, 7% 납니다. 그러니까 7700X와 7800XED가 14% 성능 차이 나는데요. 그 중간값에 딱 9700X가 안착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아, 참고로 QHD 값이나 UHD 값도 제가 여기에 다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든 아니면 지금 화면을 멈춰서 보시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5600 메모리가 정식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맨컨이 이렇게 바뀝니다. 1:2로. 이게 뭔 얘긴데요. 그러니까 5200 메모리 표준 메모리를 꽂으면은 1:1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의 비율이 1:1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5600 메모리 꽂으면 5600이 정식 적용이 되는데 이전처럼 5200으로 다운그레이드 안 돼요. 근데 메모리가 비율이 2로 바뀌어요. 맨컨이 1로 바뀌고 결국 맨컨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좀 치명적인 성능 하락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싶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 차이 없어요. 위에 게 5600에 맨컨 1:2 된 거고
밑에 게 5200에 맨컨 1대1 한 건데, 요거 타이치보드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값하고 좀 다를 겁니다. 다를 건데. 해보니까, 프레임 차이 어떤가요? 똑같죠? 그냥 1프레임 차이 나는데 1프레임도 차이 안 나죠. 뭐 0.7프레임 차이인데 이거 오차 범위죠. 오차 범위입니다. 그래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맨컨 메모리 비율이 1대2로 바뀌어도 성장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고무적인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6000에 램타를 쪼였는 게 게임의 성능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1대1을 유지하는 게 유리했는데요. 이제는 메모리 오버클럭 7000, 8000까지 올리셔도 그만큼 비례해서 성능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퀘이사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6000에 램타 쪼였는 그 램오버랑 8000에 램오버 한거4% 정도 성능 격차가 나죠. 원래 뭐2000 램오버에도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오버클럭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인텔만한 재밌는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선 잘했다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 1대2로 바뀌는 거 보고 와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방법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렇게 매체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그 보드에 따라 성능이 다르다든지 바이오스 값 따라 성능이 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5600의 휘보는 1대2가 된다든지 이런 거, 아 물론 설명한 매체도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설명드렸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실 수 있게 비교도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결국 이 제품 평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품 자체는 생각한 대로 나왔어요. 발표값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실망스럽나 좋냐 물어봤을 때둘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유출 자료 그대로 비슷하게 나왔네요. 발표한 자료 비슷하게. 살만하냐 물어보면 지금은 노. 그냥 게이밍 용도라면 7800XED나 쓰든지 아니면 차후에 나올 9800XED나 기다리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안 살만하냐 했을 때는 또 아니라 생각해요. 어차피 30만원까지 떨어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 한 6개월 뒤에는 9600 노말도 나오겠죠. 그럼 얘는 20만원 중반에 팔거 아니야. 그때 생각하면은 경쟁사 i5가 진짜 고무적인 성능으로 나오는 게 아닌 이상 15세대가 이거는 새로운 가성비 CPU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보면 대충 이제 9800XCD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게 되는지 싱글 성능을 가지게 되고 게임의 성능 어떨 건지에 대한 값을 알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대략 뭐 7800CD보다 4%좀 높겠지. 뭐가요? 멀티 성능은 9700X랑 비슷하게 나올 텐데 게임의 성능은 7800CD보다 한 4%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 표는 카페에 옮겨 드릴 테니 마음껏 받아 쓰십시오. 여러분, 저 물러납니다. 빠이빠이.